쌀쌀해진 날씨에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러 달려온 숲실행 리포터입니다. 아, 안 본 동안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답니다. 진짜예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자연과 함께하는 먹방 즐기러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달려라! 달려라! 자, 오늘의 숲실행 먹방 스팟은 바로 양천구에 위치한 서서울 호수공원입니다. 이곳 서서울 호수공원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중앙호수와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몬드리안 정원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서울의 명소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여름에 초록초록한 풀들이 무성할 때도 이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풍이 알록달록할 때가 더 이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넓은 정원 한가운데 호수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운치의 퀄리티가 몇 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먹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뻐서 폰을 꺼내들고 막 사진부터 찍고 싶어요. 하지만 먹방을 빼놓을 순 없기 때문에 먼저 먹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먹방은 어디서 진행? 저쪽이 딱 좋겠네요. 오늘은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군침이 막 도는 꼬막 비빔밥을 메뉴로 준비해봤습니다. 꼬막은 11월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 쫄깃한 식감이 비빔밥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숲실행 메뉴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온 참기름부터 샥 뿌려주고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한테 간다. 좀만 기다려. 자, 이제 드디어 다 비볐으니까 정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꼬막 그 특유의 쫄깃한 그 식감이 한번 살아있는지 아주 크게 먹어볼게요. 너무 크다. 여기 잠깐. 여러분, 제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김! 바삭한 김에다가 쫄깃한 꼬막을 싸서 먹으면 아주 그렇게 맛있다고 이 판매자분께서 추천해주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참기름을 아주 듬뿍 뿌렸는데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무기가 돼서 이 맛을 더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견우야! 미안해! 나 혼자 다 먹었어!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으면 뭘 해야 할까요? 특히나 오늘같이 빨간 음식을 먹은 날에는 꼭 입 주변 정리를 해줘야겠죠? 매너가 사람을 만들다고 했잖아요. 자, 요즘같이 건조한 환절기에는 보이시나요? 보습촉촉 로션 티슈입니다.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 이제 휴지로 입을 닦고 나도 입이 건조하게 마르지가 않아요. 다 치웠다. 가자. 짜잔. 자, 이제 무사히 먹방을 마쳤으니까 오늘의 숲실행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5점 만점에 오늘의 점수는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였던 꼬막은요,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또 밥이랑 함께 먹었더니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도 아주 넘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 5점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의 숲실행도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에 꼭 다시 맛있는 음식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안녕! 유한 킴벌리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